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신발 커스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커스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요즘 신꾸가 엄청 유행하고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발 꾸미기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요 신발인데 보여드릴게요. 따라따따 따라따라따라 짠! 바로 요 신발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신발 꾸미기를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레이스나 비즈만 이용을 해가지고 신발을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고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비즈랑 레이스만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고, 사실 제가 신으려고 했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구독자 이벤트는 영상 끝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러면은 요 신발 어떻게 꾸몄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꾸며볼 신발은 나이키 V2K 런 메탈릭 실버 컬러입니다. 저는 따로 색을 칠하지 않고 약간 하얀 느낌으로 비즈나 레이스로만 신발을 꾸밀 예정이거든요. 이 신발이 기본적으로 밝은 색상의 메쉬 소재 베이스에 레이어드도 많이 돼 있는 쉐입이라서 꾸미기에 딱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물로는 비즈가 필요한데 저는 투명, 흰색, 그리고 진주 느낌이 나는 애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포인트로 레드 계열 비즈들이나 이런 앵두 비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비즈는 동대문에서 구입해 왔는데요. 종합시장 5층 AB동에 가시면은 이런 비즈를 파는 곳이 엄청 많아요. 이게 도매시장이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소매로도 판매를 하고 대부분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방문해보시고 눈으로 직접 골라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스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도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골라오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 동대문 종합시장 방문은 꼭꼭 추천해드릴게요. 여튼 레이스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입을 해왔고, 이런 부속품들도 필요한데 이거는 차차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신발 꾸미기에 앞서서 신발끈을 모두 빼주시고, 저는 제일 먼저 레이스로 신발을 꾸며줄 건데요. 이렇게 4단으로 나눠서 레이어드를 해줄 거예요. 발등 부분이랑 비슷한 길이로 레이스를 잘라주시고 메쉬 소재에 한 땀 한 땀 손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발이 컴퍼스나 가죽 소재였으면 이 과정에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메쉬 소재로 돼 있으니까 손바느질 하기도 편하고 바느질한 부분들이 티가 안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레이스 한 줄 달아주면은 요런 느낌. 이거를 요렇게 총 네 줄 달아주면은 됩니다. 저는 이 발등 부분이 캉캉 치마처럼 좀 풍성한 느낌이 되기를 원했어서 일부러 주름이 많은 레이스를 좀 촘촘하게 달아줬거든요. 레이스 전부 다 달아주셨으면은 가위로 전체적인 쉐입 한번 다듬어 주시고 발등은 요렇게 끝낼 겁니다. 그리고 옆부분에도 레이스를 달아줄 건데 얘는 약간 꽃 느낌의 비즈가 달려있는 레이스고요.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손바느질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즈가 달려있는 레이스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자를 때 비즈가 빠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레이스를 자르자마자 비즈가 빠지지 않게 손바느질로 마감해주시거나 본드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스로 바깥쪽이랑 안쪽 모두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혀 부분도 꾸며줄 건데요. 혀탭 안쪽으로 넓은 레이스를 넣어서 리본 모양으로 손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적당히 길이에 맞게 잘라주시고 다시 빼줄게요. 리본 모양을 안 잡고 그냥 레이스를 박아버리면 뭔가 리본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손바느질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대충 계단 접기 해가지고 가운데만 실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혀탭에 넣고 예쁘게 모양 잡아서 그대로 손바느질 해줄게요. 원래는 리본 모양 그대로 좀 팔랑팔랑거리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왠지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이 절개선 라인에 맞춰서 손바느질을 해줬습니다. 중간에 레이스도 한번 다듬어주고 딱 혀 모양에 맞춰서 레이스를 레이어드 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정해줄게요. 사실 손바느질로 고정하면 은근히 지저분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레이스 메쉬 조합이라서 진짜 손바느질 티가 한 개도 안 나더라고요. 양쪽 다 완성하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확실히 깔끔하긴 한데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레이스를 하나 더 달아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길이에 맞춰서 자르고 같은 방법으로 손바느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한번 해보니까 색이 비슷한 레이스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믹스를 하면은 확실히 더 풍성하고 예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런저런 레이스를 대보면서 어울리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순정이랑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레이스만 달았는데 벌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이제부터는 비즈를 달아줘야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여기 한쪽 한번 달아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비즈를 타는 방법은 우선 탄성이 없는 낚싯줄을 준비해주시고 첫 번째 비즈를 낚싯줄에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따로 매듭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비즈를 바느질 해줄게요. 그리고 낚싯줄 끝부분이랑 매듭 한번 묶어주시고 메쉬랑 같이 바느질 해주면서 매듭 찌는 걸 두세 번 반복해줄게요. 그리고 순간접착제를 낚싯줄 매듭 부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낚싯줄은 실이랑 다르게 매듭을 묶어도 바로 풀리게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고정이 다 됐으면 이제 비즈 한두 개씩 낚싯줄에 통과시켜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바느질 해주시는 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즈 넣고 바느질 하고 비즈 넣고 바느질 하고 바느질 할 때는 꼭 비즈 근처에 다음 비즈가 들어갈 자리에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즈 모양도 다 다르게 좀 풍성하게 들어간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비즈를 다 달아줬으면 마감을 해줄 건데 비즈 없이 낚싯줄로 바느질을 한번 해주시고 바늘을 깊게 멀리 보내면서 또 매듭 찌면서 바느질을 해줄게요. 매듭 바느질을 두세 번 해주시고 순간 접착제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중간 점검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옆쪽에 예쁜 비즈가 살짝 달려있고요. 여기 뭐 앞코 부분이랑 앞쪽에는 예쁜 레이스들 이렇게 달려있고 혀 부분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이중으로 달려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떤 디자인을 해야겠다 하면서 딱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원하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른 한쪽으로 제가 먼저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쪽 비즈가 좀 더 이제 풍성해졌고 여기 혀 부분에 리본도 하나 추가가 됐고요. 무엇보다 여기 뒤축 부분에 레이스랑 아주 깜찍한 이 앵두 리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모양대로 이제 맞춰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아래쪽 칸에 비즈를 달아줄 건데 이 꽃 모양 비즈를 메인으로 사용해줄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달아주시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바늘이 있으시다면은 요거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진짜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한 칸을 다 비즈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 라인만 따라서 달아줄 겁니다. 영상 보시면 제가 되게 뚝딱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8회속 화면입니다. 이 비즈 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칸도 비슷한 느낌으로 라인 따라서 비즈 달아주도록 할게요. 꼭 칸을 다 안 채우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달아주셔도 예쁩니다. 그리고 혀 부분에는 리본 비즈 달아줄 건데요. 이거는 비즈가 되게 심플하고 큰 편이라 그냥 실로 손바느질 해줘도 충분하더라고요. 좀 느슨하게 달면 리본이 흔들리니까 단단하게 매듭 지어주시고 순간 접착제로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다가 이제 레이스 달아줄 건데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이거를 본드로 붙일까 생각을 하다가 확실히 내구성이 좋으려면 꾸며야 될 것 같아서 꾸밀 건데 탄성이 있는 레이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늘린다기보다는 그냥 딱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여기 뒤축 부분이 동그랗게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끝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 동그랗게 쉐입을 만들어줘야겠더라고. 그리고 라이터로 진짜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타면은 색깔이 이제 검해지니까 진짜 살짝만 그러면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붙여줄게요. 요거는 실로 꾸며줄 거예요. 그냥 실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죽 단면 부분에 바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계속 꾸며줄 거야. 레이스마다 마감을 해야 되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는데 지금 쓰는 레이스는 계속 올이 풀리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터로 살짝만 지져주면 바로 마감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 다 붙이면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왼쪽 신발처럼 비즈 리본을 만들어서 달아줄게요. 비즈 리본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우선 넉넉하게 낚싯줄 하나를 잘라주시고 한쪽 끝을 테이프나 집게로 막아주세요. 이게 임시로 비즈를 안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리본 한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비즈를 계속 끼워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끼우고 원하는 크기가 되면 멈춰주시고 이제 아까 붙여놓은 테이프를 떼고 양쪽 낚싯줄 끝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이 모여있으면 여기에다가 비즈 하나를 통과시켜줄 건데 이 비즈가 리본 중앙에 위치하는 비즈니까 디자인 하실 때 참고해주시고 다시 낚싯줄 한쪽 끝을 테이프로 막아줄게요. 그리고 남은 낚싯줄에 반대쪽 리본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리본 한쪽이랑 비슷한 크기가 될 때까지 비즈를 계속 끼워주시면 되고요. 비즈 끼우는 순서나 모양은 달라도 되는데 어느 정도 양쪽 크기가 비슷해야지 예쁘더라고요. 얼추 크기가 비슷해졌다면 이제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까 끼워놓은 그 중앙 비즈 있죠? 그 비즈를 찾아서 방금 리본 만들던 낚싯줄을 넣어주시고요. 한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쁜 리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삐져나온 낚싯줄에 마저 비즈를 끼워서 리본 꼬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저는 리본 끝에 빨간색 하트 비즈를 끼워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 마감을 할 때는 누름볼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동대문 비즈 파는 곳에서 웬만하면 다 파니까 꼭 같이 구입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튼 이 누름볼까지 마지막으로 끼워주시고 뺀지로 밀면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누름볼이 납작해집니다. 이게 비즈가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 낚싯줄도 똑같이 비즈를 끼워주시고 누름볼로 마감해주시고 그리고 순간 접착제로 최종 마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앵두참을 센터에다가 달아줄 겁니다. 얘는 그냥 뭐 다른 방법 없이 낚싯줄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어요. 완성하면은 요런 느낌. 이거 진짜 너무 깜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제 리본을 뒤축에 달아줄 건데 이번에는 그냥 실을 이용해서 손바느질로 달아줄게요.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단단하게 바느질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순간 접착제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보여드리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처음이랑 완전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아 참고로 아까 라인 따라서 박은 비즈들은 바깥쪽에만 붙여줬는데 여기 안쪽까지 비즈를 붙이면은 뭔가 걸을 때 비즈가 좀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점도 참고해서 비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시 신발끈 다 끼우고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신발끈 위에 앵두 리본을 두 개씩 달아줄 거라서 리본을 총 4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낚싯줄 준비해주시고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리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리본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는데 사실 동대문에 가면은 이미 완제품으로 나온 비즈 리본들이 엄청 많거든요. 디자인도 진짜 다양하고 가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골라오시면 시간 절약까지 되니까 여러분들은 꼭 완제품으로 사오세요. 리본이 완성됐으니 이제 신발끈 위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달아도 사실 상관없는데 저는 신발끈을 다른 끈으로 한번 묶어서 고정해주고 그 끈 위에 낚싯줄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리본을 만들 때 오링을 하나 추가해서 신발끈을 끼울 때 같이 끼워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리본까지 달아주시면 아주 깜찍한 신발 꾸미기 완성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예쁜데 카메라가 이 실물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흰색 베이스로 신발 꾸미기를 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좀 울퉁불퉁한 진주 모양 비즈 추천해드릴게요. 얘네가 진짜 달아줬을 때 큰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깔끔하게 완성이 되니까 다들 꼭 한 번씩 신발 꾸미기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따라할 거 알아요. 에. 자,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뒷모습도 진짜 너무 예쁘고 여기 앞모습도 진짜 너무 예쁘고 사실 제가 착용샷까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구독자 이벤트로 증정해드리는 만큼 제가 뭔가 이 신발을 신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착용샷이 없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얘가 사이즈가 250이거든요. 평소에 250 신으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뭐 240이나 235 신으시는 분들도 좀 오버사이징해서 신으시면 되니까 많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 한번 만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잘 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는 조만간 블랙 버전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신발 꾸미기 한번 도전해보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빠이! Bye.